안녕하세요. 행복주는 맛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보고 있는 논이 저희 집 논인데, 예, 지금 보시는 논이 이게 3마지기 반입니다. 3마지기 반. 그러니까 200평이 한 마지기니까 600평, 700평 정도 되죠. 예, 7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어느 순간 보니까 벌써 이삭이 패고 있네요. 예, 보십시오. 예, 이삭이 패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벼품종이 새누리고요. 기계로 심을 때, 이 가을까지, 비료가 남아있는, 비료를 주고, 좀 비싼 비료를, 모신기를 할 때 같이 준 다음에, 이 이삭거름을 주지 않았어요. 한 7월 말이나, 7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이삭비를 줘야 되는데, 그때부터 장마가 시작되기도 했고, 여태까지 한 8월, 한 어제 그저께? 예, 한 며칠 전까지 비가 계속 내렸죠? 예, 그러고 나니까, 예, 어느 순간, 예, 제가 이쪽은 한번 이삭거름을 좀 줘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새 벌써 이삭이 이렇게 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네 어르신한테 지금 뭐 이삭거름을 줘도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이삭거름을 주나 마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삭거름 주는 거는 포기하고, 대신에 지금, 예, 이 벼 알이 좀 굵어지게 하려고, 예, 붕사를, 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붕사. 이번에 잡초가 좀 있네요. 예, 붕사는 여태까지 제가 논에 뿌려준 적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붕사를 뿌리면은 모든 과수들이 이 알이 커지잖아요. 예, 비대시키고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이 과수가 커진다고 하니까, 벼도 똑같이, 좀 알이 더 커져가지고 수확량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예, 붕사를 한번 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붕사 11형은 이렇게 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예, 이런 붕사거든요. 1kg. 예, 1kg이죠. 그리고 추천 12량은, 예, 추천 12량을 보시면은, 예, 벼 같은 경우, 예, 12, 예, 12 추천량, 300평당 1에서 1.5kg라고 하니까, 여기가 한 700평 되죠? 700평이니까, 뭐, 한 2kg 정도, 좀 모자르긴 한데, 2kg, 이 두 봉 정도, 뿌려주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 붕사를 또 너무 많이 뿌려주면은 또 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 붕사를 한번, 예, 뿌려주겠습니다. 예, 다음에 제가 수확을 할 때 또, 작년하고 비교해서 알이 어느 정도 더 굵은지 아니면 다른 장애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상 붕사를 한 700평 되는 논에 이렇게 두 포를 뿌려줬는데, 약간 모자른 것 같네요. 아무리 살짝 뿌리려고 해도 좀 모자른 것 같아가지고, 한 반봉에서 한 봉 정도 더 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뿌리는 거는, 제가, 또 지금이 한낮이거든요. 한 11시 정도 됐는데, 선을 할 때 와가지고 다시 한번 뿌려줘야 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